공풀기가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잠깐 노트 아카이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노트 아카이빙 한번 설명은 다시 해주시겠어요? 잠깐 노트 아카이빙, 이건 이제 작가가 그림만 그려내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림을 이제 그리기 전에 빌드업을 합니다. 아 네네. 네, 네.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아 네. 내가 이 세상에 이 작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노트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내놓는 그림이죠. 그것도 이제 양식도 되게 다양합니다. 구어체를 쓰시는 분도 있고, 완전히 이제 분석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산문 쓰시는 분도 있고, 이게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하는 거죠. 네. 친절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글을 작성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작가 노트라고. 아카이빙은 뭐죠? 아카이빙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모으는 거예요. 보관.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런 말들을 모아주는. 근데 모든 수집에는 네. 문법이 있어요. 문법. 네. 그 이제 수집한 방법들이 있다. 이제 아무렇게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렇게 그냥 이제 뭐 그냥 폴더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수집 방법이고, 폴더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폴더링을 한 종류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이제 자신이 자신의 기록을 분류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작가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크게 작용하거든요. 내가 이전의 것을 어떻게 꺼내볼 수 있는지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드러냄의 소스를 어디서 오는지 소스를 네, 소스를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술인이 아닌 사람부터 말해볼까요? 저부터 네. 네, 이제 그 예술인이 아니신데 아, 네네. 본인은 어떻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딱 그냥 이런 전시회나 저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업이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세계관.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세계관을 이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그림이나 이런 자신의 표현법으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사람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그거 노트인 거고, 제가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계획서죠. 그렇죠. 네. 사업 계획서인데 진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결국에 나왔어. 그게 있는 거죠. 그냥 띡 보여주고 나왔어.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거를 그냥 잘 표현 방식은 다 달라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논리를 전개하는 그 방법은 전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하냐 못하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본인의 팁은 무엇입니까? 저희 팁이요. 네, 저희 팁은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봤죠. 구글한테 어떻게 물었어요? 구글님이 그때 그냥 전 못하니까 주변에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봤죠. 선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분부터 일단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 아이템이 괜찮은지를 설득을 시켰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팁이라고 하면은 사업에서 팁은 내 이거 해봤는데 사람들 쓰더라 만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시험을 돌려봤어.
사업 이거 어 쓴다 괜찮지 않냐 이거만큼 이제 사업에서는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없죠. 아하. 저는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 아니 해봤는데 내 모래를 주고 사람들 수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설득해보니까 사람들 취지는 좋다더라. 근데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네가 조금만 더 하면은 어 낫을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베타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아, 네.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투자를 받으시려고. 투자를 받은 건 아니죠. 그냥 지원을 지원 사업에 선정이, 선정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작가님들이랑 사업은 사실 완전히 정반대라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길이 다른 길인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중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작가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대중은 솔직히 대중이 팔로우만 하는 거죠. 그렇죠. 팔로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당한 거고 이 사람은 좋아해 줘야 되는 거죠. 아 뭔가 말이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여기 대중으로부터 들어가는 거고 예. 여기는 작가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을 리스펙하는 거죠. 자신의 그냥 생각만을 가지고 대중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 어렵다 근데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을 존경합니다. 저도요. 네. 오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베타 테스트. 그거만한 게 없고 수치? 수치만한 게 없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꿀팁이었네. 아, 네. 아 이거 대필이 없었으면은 모르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게 구글한테 지원을 받는 사람은 부산에 몇 개가 없어요. 몇 개 있죠 부산? 이번에 10개 정도? 네. 부산 안에 10개 정도밖에 없는 네. 아주 이제 그 금싸라기 같은 조건.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뭔가 된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로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 그냥 단어로만 기억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거짓말 안 했잖아요. 아 예예 예. 진짜니까 기세가 중요하죠 상황에서. 네. 아 근데 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말 던져놓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맞아요. 해야 돼요. 검증을 하면 돼. 거짓말 안 했잖아요. 아, 네. 사실입니다. 부산에서 열 10여 개 그만! 그만! 제발 그만! 그만해! 제발 구글 스타트업 아 그만! 네, 구글이 이제 멍청한 애들한테 이게 그만! 아 근데 저 하나 자랑할게요. 자랑할까? 구글에서 받은 가방입니다. 아, 아 구글에서 받은 가방. 구글 가방. 구글 가방. 오 진짜 아, 구글 가방입니다. 구글 가방. 와. 아 구글에서 제가 아, 너무 너무 소중하게 여기서 택도 아직 안 됐습니다. 와. 택도 완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선물로 하는 거예요. 구글. 아. 이제 약간 너 이제 보따리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아 그래서 한 번은 저번에 티를 받았거든요. 아, 그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풋살이 있어가지고 구글 그 팀 입고 갔어요. 아하. 아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냥 그걸 직원인가? 야 뭐지? 저 팀 뭐야? 뒤에도 좋은 문구 적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영어로서 저희 해석을 잘 못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까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혹시 네. 아 저 먼저 할까요? 뭐, 네. 뭐 어떤 거? 어떤 그 이제 노트랑 아카이비. 아, 노트 어떤 식으로? 저는 그. 노션이라는 노트 클라우드 노트를 네. 사용하고 있고 일단 사용하는 이유는 뭐 배터리가 유지가 되는 한 언제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빠르게 옮길 수 있다. 노트를 뭐 꺼내려면 항상 또 들고 다녀야 되고 맞습니다. 하다 못해 가방에 넣었으면 가방 또 해가지고 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전원 켜고 바로 인증만 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보관 그 서버에 또 내가 불러가서 확인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이제 이 좀 편의성 때문에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사실 거의 그게 다인데 일단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템플릿이 안에 기록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결국 전시를 하려면 이제 캡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캡션에 따라서 그 작품의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항상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조금 교만했던 게 늘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아 이렇게 되겠지 한데
아 이게 한 30-40% 안 맞더라고. 항상 이게 항상 그 실수가 생기고 뭔가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뭐 그것도 예술의 재미일 수 있긴 한데 아 그게 계속 누적되면은 다시 그냥 캔버스를 다 뜯고 그 재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호수가 좀 큰 작품을 다루게 되면은 충분히 연습을 하고 문제점을 뭐 사업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발견하고 이제 빌드업 시켜야 되는 것도 약간 작품을 대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뭐 많은 작가분들이 뭐 그 부분에 공감을 뭐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어떤 기록물들이 모여서 결국엔 진짜 그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봐줘서 항상 기록은 이게 일단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 이제 갤러리들랑 협업을 뭐 하든 뭔가 이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또 포트폴리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작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또 진짜 옛날 그런 그 작가분들이 했던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방식인데 지금 뭐 우리가 대작가라고 하는 그런 그 글로벌한 씬에 계시는 분들도 항상 그 웹페이지라든지 뭐 하다못해 개인 채널을 운영한다고 더 완벽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씬에 막 들어온 사람인데 아 내가 뭐 내가 낸데 이런 나 이제 작가야 뭐 이런 그런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 그거를 스스로 그 교만함을 좀 내려놓기 위한 어떤 그 약간 사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노트를 쓰기 위해서 그 뭔가 일부러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 재밌어. 이 쓰는 재미가 또 있긴 하거든요. 그것만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쓰진 않고 항상 이제 피로에 의해서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정리했을 때 그 작품을 잘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가교 역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작업 노트를 노션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노션은 진짜 좋은 게 저희도 노션을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데 회사라니까 그런데 저희 팀에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동기화도 빠르고 그다음 직관적이고 이게 자기 쓰는 사람에 따라서도 굉장히 자유도가 높더라고요. 찾아서 이제 템플릿 같은 거 찾아서 쓰고 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 찾아서 쓰고 내가 그걸 만들 수도 있고 네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노션 일단 IT 감성이 무신나기 때문에 그 간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갬성이 또 그 GUI나 어떤 그 애플 유저들은 그 유니코드 이거 이모지 아이콘 이런 것들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 씬에서 굉장히 힙한 어떤 클라우드 노트가 아닌가. 예전에는 좀 불안정해서 저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계속 쓰다가 아 노션이 굉장히 업데이트를 잘 이제 이어나가는구나. 저도 얼마 전에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션 뻑뻑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뻑뻑하다고요? 약간 그 넘어가는 장면이나 줄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아 네네 네. 조작하는 있어서 네, 내가 타자도 약간 느리게 쳐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약간 그 모여서 쓰는 개념은 좋은데 약간 너무 이게 조금 그 UX가 너무 부드럽지 않다 그랬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래서 원노트를 쓰거든요. 자연스럽게 MS에서 제공하는 네, 자연스럽게 저한테 너무 오면 저는 매일매일 같은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날짜마다 폴더에 쭉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거를 새로 적어요. 이 만약에 이제 어떤 사업이 여러 개 있고 이제 내가 읽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 읽고 나서 보여드려야 되나? 여튼 이제 핸드폰이 저기 있고 노트북은 나는 있네요. 이제
저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게 추가로 계속 적어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계속 엄청 옛날 거 열어보면은 아 내가 이것밖에 안 한 사람이었나 지금 한 1년 전 것만 봐도 이게 너무 정리도 안 돼 있고 너무 개판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제 머릿속을 디자인하는 기분이죠. 아 그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 모두 다 적는단 말이죠. 네. 그 판에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100자 1000자 글만 적다가 그 다음에는 뭐 타이틀 적고 글 적다가 그 다음에 타이틀별로 분류되어서 글 적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타이틀별로 필요한 링크들이 적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하고 계속 그 내가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전개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걸 작성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 아까 우리 형님께도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너 치밀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저는 흐름대로 가거든요. 그냥 흐름만을 기억해요. 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흐름만을 기억하면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세부가 항상 세부된. 근데 그런 세부까지를 다 챙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건 아니지만.